사건 의뢰 공식 장맛 아시죠? 장천과 된장 소개할까 합니다. 된장 같은 느낌의 김복준이가 된장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합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집에서요 양파, 고추, 감자 이거 넣어가지고 이게 된장에 풀어서 보글보글 끓이니까 이거 정말 맛있어요. 흰쌀밥에다가 그거만 있어도 밥은 충분히 먹을 수 있더라고요. 장천가 된장이 그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삼무 세 가지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방부제, 예, 방부제 사용 안 하고요. 무보존제, 그 다음에 무산화제. 예,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13년간 전통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100% 국산 그 콩을 사용하신다는 거 아시죠? 가마솥에다가 참나무 이 장작불로 콩을 삶아가지고 강화도의 맑은 공기, 그 다음에 해풍에 한 달 이상 그 말린 메주를 사용하고 있고요. 3년 이상 간수를 뺀 그 이 천일염 이거를 사용해서 그 상태로 장을 3년 이상 또 숙성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맛 뭐 그다음에 영양은 뭐 완전히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 또 청국장도 있다는 거 아시죠? 보통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장천가 이 청국장은 냄새가 안 나는 시간과 온도를 찾아서 황토방에서 제조해서 냄새 걱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6354-8851. 청국장뿐만 아니라 표고버섯된장, 간장도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요 사건 이제 이거 내연남 추락 사망 사건 요거 한 꼭지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내연남이네요. 네. 주제가. 이게 일어난 게 2018년도예요. 2018년 1월 17일이니까 한겨울이네요. 겨울이네요. 예, 23시경에 밤 11시경에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이제 네. 발생한 사건인데 네. 남편이 50세. 예, 남편이 50세인데 이제 남편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귀가했는데 네. 집 안에서 아내하고 다른 남성이 성관계하는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어우. 거의 눈 뒤집어지는 그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쉽지 않은 사건. 근데 아마 짐작컨대 요거 자세히 나오진 않은데 짐작컨대 남편이 어디 출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마 장시간 가는 걸로 아내는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네, 그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내연남을 불러들인 거겠죠, 자기 네, 집으로. 네. 아이고,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부은 여자죠,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딱 그 성관계하는 장면을 봤으니 눈이 안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격분해서 네. 네. 주방에 있던 칼을 꺼내들고 내연남한테 달려드는 거죠. 남편이요? 예. 네. 그럴만해. 남편한테 달려들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만해. 네. 심정적으로. 아, 나 이건 눈 뒤집어져서 이거 아유. 입장 바꿔놓으면 무슨 짓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내연남 요놈은 또 잽싸게 이제 안방 화장실을 도망 어디 도저히 갈 데가 없으니까 요놈이 밖으로 출입구로 나와가지고 도주하기에는 칼 들고 앞에서 들어오니까 주방 쪽에서 네. 안방에서 지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안방에 있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문장 버린 거예요. 아, 안방이 그러니까 딱 화장실 완전히 아니에요. 고립된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화장실 앞에서 이 새끼 빨리 나와.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야. 문 열어. 너 문 안 열으면 정말 죽여버릴 거야. 네. 칼 들고 이제 협제. 네. 협박이 아니지.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소리 지른 거지. 예, 예, 협박이라고 예, 얘기하기도 예, 애매해요. 예. 뭐 법상으로는 협박입니다만은 예. 남편의 입장에서 그게 협박입니까?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안 그래요? 심정적으로는. 예,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예. 하여튼 빨리 문 열어 이 새끼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야 일단은 도주를 해가지고 칼 들고 들어오는 걸 봐서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그렇죠. 아니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제 안방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자, 밖에서는 칼 들고 문 열으라고 난리를 치지. 너 문 안 열으면 부수고 들어간다고 그러지. 예. 이거 조만간 뒤지게 생겼거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봤더니 안방 화장실에 창문이 하나 있어요. 아, 화장실 네. 밖으로요? 네, 그 3층입니다, 3층. 네, 네. 그 창문을 통해서 일단 저 탈출을 시도하다가 네. 거기서 그냥 추락해버린 겁니다. 실족을 한 거예요, 3층에서요? 네. 그래가지고 즉사해버렸어요, 즉사. 3층에서. 뭐 이런 경우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뭐 혹자는 죽어도 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찌됐건 나 그 사람은 즉사를 해버리니까 경찰이 이제 조사가 당연히 시작이 됐겠죠. 큰일이네. 근데 저 이거 유사한 사건 몇 건 기억이 나요. 아 그래? 교수님 어떤 우리 일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경찰 하셨어요. 대체로 네. 이 저 내연녀를 불러들이거나. 내연남을 불러들이는 경우. 근데 이제 대체로 남편이 집을 비우는 거가 더 많죠. 아, 집을 비우는 경우가 아무래도 장기 출장이라든지 뭐 나 외국에 출장 가야 돼. 예. 근데 며칠 있다 올게. 그러면 가방 잘 싸주잖아. 마누라가. 예. 그 싼 가방 들고 이제 외국 출장 갔는데 갑자기 출장이 한 이틀 정도 앞당겨져 버렸는데 아, 서프라이즈 하려고 네. 그냥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죠. 나한 선물 기쁘게 들고 기쁜 예. 선물 꽃도 많이 사가지고 예. 꽃도 들고 예. 가 내가 한 이틀 먼저 집사람은 이틀 뒤에 올 걸로 알 텐데 내가 이틀 먼저 딱 들어가고 그냥 서프라이즈 해지 예. 딱 갔는데 예. 아 이게 씨 못 볼 걸 보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하... 저 그 사건 90년대 후반 같은 제 기억은 90년대 후반 같아요. 네네. 근데 일본에 남편이 출장 갔다가 이틀 정도 먼저 끝났어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 뭐 내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양산이 유행했어요. 양산. 양산이요? 여성들이 쓰는 양산이 조그맣고 이렇게 앙증맞아요. 일본계요. 그걸 몇 개 사고 그다음에 그때 일본 그 뭐 카시오 시계인가? 카시오 시계 유명했죠. 뭔 시계 네. 몇 개 집사람 줄 거 사고 네. 뭐 인형 같은 거 사가지고 아이고. 말씀하신 대로 탁 들어가면 이거 그냥 마누라가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딱 들어왔는데 네. 문 저 키 살짝 따고 딱 들어왔더니 안방에서 두 사람이 그냥 큰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아이고 어떻게? 그냥 거기서 눈 뒤집어져가고 그냥 바로 등짝을 그냥 네. 그 본인 저 집에 있는 그 과도로 그냥 그 남자 오, 그냥 등을 되죠. 그냥 그대로 네. 찔러가지고 네. 죽진 않았어요. 거의 사망 단계에 이르렀던 그런 사건 내가 취급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법정에 회부됐을 때 상당히 많이 참작됐어요. 참작됐고요. 그게 이제 어떤 거하고 맞물렸었냐면 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에 이제 장기로 진짜 땅 파서 먹고 맞아요. 살고 네. 남편들이 나가서 열심히 네. 벌어서 보내니까 이 아내들 일부가 극히 일부가 예, 예, 예. 제비들한테 꼬임이 빠져가고 캬발에 댕기면서 제비들한테 네, 빠져가고 예. 그 열사의 나라에서 어렵게 벌어서 보내준 돈 다 탕진하고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뭐 자기 아무것도 예. 남은 거 없으니까 눈 뒤집어져 가지고 그 아내하고 예. 내연남 공격해서 죽인 사건이 몇 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안목이 시선들이 막 굉장히 많이 그 반영돼가지고 예.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대서특필되고 또 판사가 그러다 보니까 판결에 있어서 정상 참작을 굉장히 많이 해줬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맞닥뜨려져가지고 네네. 그 저 일본에서 그 찌른 사람도 제 기억엔 5년 정도 받았다가 한 3년 만에 나온 걸로 기억해요. 아, 어쨌든. 물론 그건 뭐 저 중태지만 남자가 네. 죽진 않았었으니까 뭐 그런 사건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유사한 겁니다. 아.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예. 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구체적으로 남성이 밖에 나갔다가 귀가했다 이렇게 됐는데 출장이니까 아내가 불러드렸겠죠. 그렇죠. 남편이 예, 언제 들어올지 예, 모르는데 예, 예. 아내가 내연남 집으로 불러드렸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3층에서 이놈은 숨어 있다가 이제 살겠다고 뛰어내렸다가 그냥 그대로 실족해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당연히 이제 수사가 개시됐고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내 진술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유일한 목격자. 예, 목격자. 하나는 죽은 사람이고 예. 하나는 이제 가해자 반열에 예, 서 있고.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인과관계로 따지면 남편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직접 찌른 거는 아니니까 이사다를 부인이 맞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 원인 제공. 인과관계는 어떻게 보면 연결은 되긴 하는데 죽음에 이르게 된 어떤 그 경위를 이렇게 보면 남편의 책임이 과연 있느냐. 네, 네. 근데 이 부분 옛날에 이영아기가 자기 아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 뛰어내려서 저 그렇죠. 죽었잖아요. 예. 그거 유사한데. 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저 유일한 목격자로 봐가지고 진술을 받죠. 예, 예.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연남한테 너희 새끼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이 말을 수도 없이 했다고 진술했어요, 경찰에서. 죽여버린다. 계속. 남편이 계속 칼을 들고 너희 새끼 문 안 열리면 죽여버린다. 넌 죽일 거야. 내가 그냥 안 놔둘 거야.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다. 이런 진술을 아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 상관한 행위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형법상 협박으로 봐버린 거예요. 네. 해악을 고지한 거니까 죽인다고. 그래서 협박으로 보고 이제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요. 아, 그 뭐 경찰이 되겠네요. 이거는 방법 달리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라도 남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이 경우에는 뭐 저 바람 피운 거에 대한 저 형법상 죄는 없잖아요. 간통죄가 뭐 없어진 지가 오래니까. 네, 그렇죠. 이때 간통도 없어요. 간통죄 2014년도는 없죠. 18년도는 없잖아요. 네네. 이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이 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그 사람이 죽인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3층에서 탈출하다가 떨어져서 죽은 걸로 본 거예요. 부인이 크리티컬 위트니스가 된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결론적으로. 이것만 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아내가 이제 그 계속 죽인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다고 진술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협박으로 보고 기소 송치한 거고. 원인 제공은 자기가 했는데 지금 현재 칼자루는 부인이 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근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겠지. 이건 그렇죠. 지금 남편이 협박죄로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죽은 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추궁받고 있는 입장이 돼버린 거야. 근데 그 근거가 본인이 얘기한 계속 죽여버린다고 말했다는 그 부분 때문에 남편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 예. 그래서 아내가 말을 바꿔요. 어떻게 바꿨어요? 남편이 내연남에게 화장실에서 나와서 얘기하자고만 했다. 완전 180도. 죽이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즉 이꼴 뭐 바꿔서 얘기하면 협박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내가 거짓말하는 걸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렇지. 화장실에서 그 어떤 그 냉정하고 그 평정심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성관계하는 걸 목격하고 그 새끼 안방 화장실을 숨었는데 밖에서 나라도 야, 똑똑똑 두드리면서 야, 나와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럴 놈 없을 것 같아요. 이 새끼 누가 그래요? 이 새끼야 죽여버릴 거야. 난 내가 볼 때 처음에 경찰이 진술한 게 맞지요. 문자 부시고 들어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발 바꿨어요. 남편이 내연남에게 화장실에서 나와서 나랑 얘기하자. 죽이겠다는 말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 왜 경찰에서 그런 말 했습니까? 그때는 막 정신이 없어서요. 정신이 없을 때야 얘기하는 정신이. 그러면 이거는 이 저 재판정에서의 진술은 판사님도 아마 전혀 안 믿을 거예요. 판사 그 본인도 그 상황이라면 이 새끼 죽인다고 얘기하지. 아이고 판사님답게 나와서 조용히 나와서 민형사세가 소송 걸을 테니까 각오하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요. 네. 응?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공감하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판사가 일정 부분 참작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사망에 그 책임은 안 물은 건가요, 교수님? 그거는 안 묻지 않죠. 자기가 나가려다가 칼 들고 죽인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문 열고 뛰어내리는 것까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쭉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인과관계에서 인정하기 어렵죠. 법상으로는 그게 끊기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살인죄가 돼야죠. 그렇죠. 살인죄를 적용했어야지 맞죠.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면. 그러니까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안 할 수는 없고 떨어져서 죽게 된 그 이유가 남편의 이제 겁먹어서 거기서 뛰어내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처벌 안 하기는 경찰 입장에서 애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진술에 의거해서 죽이겠다는 거를 해악의 고지로 보고 협박죄로 기소를 협박죄로. 한 거고 그게 재판정에 올라간 건데 거기서 아내가 말 바꿔버린 거예요. 죽이겠다 소리 절대 안 했어요. 이제 또 말 바꾼 거예요. 교수님 그럼 흉기를 들었으니까 특수협박으로 가나요? 뭐 그 특수협박으로 가야지 맞죠. 흉기 들었으면.
그 어떻게 저기 법원에선 그래도 이제 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야. 거짓말이다. 협박죄는 인정되는 거야. 당신이 지금 이제 뒤늦게 남편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안 돼. 다만 구속은 안 할게. 구속은 안 할게. 벌금 400. 벌금 400만 원 딱 때려봤어요. 예, 법원에서도 재판 판사도 그 얘기는 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 거예요. 불륜 현장을 목격한 남편이 예? 단지 문만 열으라고 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아내 진술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격분한 남편의 욕설과 고함을 듣고 내연남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네. 사실은 할 얘기 아니지만 이 사람은 공포심 느껴도 싸죠. 예. 나쁜 놈 시키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나쁜 놈이죠. 그러면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동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어떻게 됐건 법상으로는 단절돼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책임은 일정 부분 있다. 이 사람의 죽음하고 그래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단 그러나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고려한다. 고려해야죠. 고려해야죠. 네, 고려해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서 사건이 처리가 된 건데요. 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실형을 피했네요, 여기서. 그렇죠. 예. 남편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내연남 그놈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유부녀하고 상관하다가 인생 참 얼마나 짧은 시간이지만 화장실에 숨어갖고 개떨도 떨었을 거예요. 자, 옷도 못 입은 상태에서 개떨도 떨면서 내 인생 참 끝났다고 봤겠죠. 그것도 1월인데. 응? 그렇죠. 텐데. 1월이네. 1월 17일이니까. 아새끼 창문에 매달렸을 때 더럽게 추웠겠다. 그 개떨도 떨다가 실족해갖고 그냥 3층에서 떨어져서 그냥 그 즉사해버렸어요. 즉사.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이 세상에 뭐 인명 가지고 죽어도 싼 일은 없지만요. 네. 오직 하면 사람들이 죽어도 싸다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 협박죄가요. 형법 제282조 협박 존속 협박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네. 그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실형은 세네요. 그런데 이제 칼 들고 했으니까 284조 적용해요. 특수 협박. 이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칼이죠. 근데 법에는 흉기라는 개념은 안 씁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다 통일해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거 들고 칼을 들고 위와 같이 사람을 협박한 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수협박인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수협박으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4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준 거는 엄청나게 참작해 준 거예요. 선처죠, 판사 입장에서 엄청나게 참작을 해준 거죠. 그럼 지금 자동차에서 열 받아갖고 막 골프채 들고 막 다 막 차 때리고 이러면은 다 특수협박입니다. 형이 세네요. 셉니다. 그거 세요.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돌아오던 그 사람 얘기도 생각이 나고. 제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번 하세요. 제 아는 선배님 중에 공무원이신데. 그분은 또 내연녀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 출장 갔을 때. 그래서. 그래가지고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경우에 이 내연남 같은 경우네. 네.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밀고 들어오면서 그 남편은 노렸나 봐요. 남편이 벨르고 있었던 거다. 집에 이제 자꾸 이제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거지.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남편이 문 따고 들어오면서 이제 핸드폰 있잖아요. 동영상 촬영 모드라고 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나마 침착한 거네. 그러니까 아예 밀고 들어온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증거 확보해버린 거예요. 다 찍혀버린 거 그냥,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너 공무원 사표 써라. 공무원이니까, 현직 공무원이니까 사표 써라. 그리고 나 위자료 줘라. 나 이 여자랑 못 산다. 이거 나 가지고 있지 않냐. 나 이걸 협박하는 거 아니다. 나 법원에 낼 거니까 연구를 다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걸로 또 뭐 돈 내놔라 그러면 잘못해 협박으로 엮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그냥 뭐 너네 관청이 보낼 거고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집에. 이렇게 하니까 이분은 좀 안타깝지만 저기 세상을 달리하셨어요. 뛰어내려버렸구나. 예. 그래가지고 인생 쫑난 거지 뭐 공무원 입장에서 직업도 잘릴 거고.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갔는데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래도 할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왜 목숨 걸어가면서 그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나 이게 특히 불륜 같은 경우도 그때 얘기하시는 게 뭐 돌아가신 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는 건 진짜 바람 피는 것 중에 최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최악인 정도가 아니지. 이거 사람이 인격을 완전 개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배우자를. 자존심이 엄청 상하게 하는 일이죠. 네. 한 꼭지가 더 생각이 나는데. 예. 그것도 비슷해요. 저도 집에 들어갔어요. 이 남자가 자기 아내 불륜을 은근히 출장이 잦은 사람이었어요. 예, 예, 예. 출장이 이 전국 방방곡곡에 잦은 사람이었는데 예, 예. 집에 올 때마다 뭔가 이상한 김치를 채서 예,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벨렀어요. 예. 딱 벨르고 있다가 급습한 거야. 예. 출장도 그날 아닌데 출장 간다고 얘기하고 빠진 거야. 예. 기회를 한번 제공한 예, 거야. 예, 예. 그리고는 이제 딱 노리고 있다가 뛰어들어갔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여성이 이제 내연남 불러들여가지고 집 안에서 이제 상간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 현장 목격해서 거기서 이제 남편이 그 여성을 심하게 때려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여자는 거의 기절해가지고 아이고. 죽은 걸로 봤어요. 아이고. 둔기로 때렸는데 아이고. 그리고 남자도 저 그 둔기로 때렸는데 막아가지고 팔 이런 데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도 죽진 않았어 남자 같은 네. 경우는. 그렇게 한 다음에 남자 묶어놓고 이제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내가 죽었던 것 같다고 신고해서 네. 119도 가고 해가지고 보니까 죽진 않았는데 예, 예, 예. 근데 가니까 집 안에 들어갔더니 이 조그만 그 빌라 같은데 아파트인데 예. 아파트 전체가 예. 깃털로 날린 거야. 하얗게 모든 깃털로. 이게 뭐냐 막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무슨 뭐냐 이게 살인사건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봤더니 그 잤던 침대 있잖아요 침대. 예, 예, 예. 그 침대하고 그 위에 있던 이불을 전부 칼로 째놨어. 아, 그 깃털, 거위털, 거위털 들어가서 다 찢어놔가지고 그게 막 온 그 그냥 아파트 그 이제 방 안에 그냥 막 거실까지 허옇게 펄펄 날리더라고요. 가 들어갔다 나와서 문도 허위가 뒤집어쓰고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은 크게 처벌 받았어요. 예. 그 사람 얘기가 그 침대를 보는 순간 치밀어서 우리 두 부부를 위해서 자기가 그 산지 얼마 안 됐대요. 비싼 침대. 네, 네. 그 침대를 사놨는데 거기서 그 두 네. 연놈이 나뒹굴었다는 그 생각이 드는 네. 순간 침대를 네. 두고 볼 수 없었대. 원래 처음에 불 지르려고 그랬는데 아. 침대가 불 잘 안 붙어요. 아. 그래서 예. 그 예. 이 매트리스 절대 불 잘 안 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부엌칼, 식칼 가지고 와서 그냥 북북북북 다 째버리고 그 약간 덮고 있던 이불까지 다 째가지고 온 그냥 우리 허옇게 붙이고 나왔대. 아, 교수님, 그게 네. 그 영상이 머리 남으시겠어요? 아, 그게 엄청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요. 피도 막 있고 막 부서지고 날리고. 아, 깜짝 놀랐어요. 아, 그건 진짜 크다. 그래서 참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관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불륜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불륜을 해도 정말 정도가 있는 건데. 그거는 아닌, 진짜 아니에요. 사람. 집으로 불러들이고 예, 끌어들이고 예, 예, 예. 이런 짓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게 얼마나 그게 참혹해요, 당장. 애초부터 도리가 아니지만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뭐 뒤늦게 여자가 뭐 처음에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죽여버린다고 진술했다가 네, 네. 재판정에서 남편이 크게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네. 특수협박죄로 크게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죽인다 소리는 절대 안 했다. 나와서 얘기하자고 그랬다. 여자가 진술을 번복했지만 판사가 네. 인정하지 않고 특수협박죄로 네. 여러 가지 그래도 참작해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죽은 것보다 큰 일은 없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400에 끝난 사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요. 그 내연남 들어와서 이 불륜한 그 남자 같은 경우는 400만 원짜리 목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렇죠. 죽음이에요, 어쨌든.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어찌 됐건 뭐 이 세상에 죽을 짓은 없기 예, 때문에 안타까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어떤 어느 정도 이 고려가 가능한 그런 사안이 내연남 집에 불려들었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성관계하다가 걸렸다. 수사는 수사관들이나 검사님들도 난감하셨겠어요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 걸리면 예. 참 찜찜해요. 예, 예. 많이 찜찜하고. 그렇다고 뭐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 사람 없을 테니까 아유, 우리 구독자님 중에 뭐 거기 들어갔다가 성관계하다가 저 3층에서 뛰어내릴 사람은 아마 저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안 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네. 그래. 근데 참 난 이걸 이 사건을 찾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기. 안에 있는 사람이요? 나는 나를 빗대가지고는 상상조차도 하기 싫지만 네. 근데 어떤 그 일반 보통의 남자가
아니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자기가 잠자 부인 아내하고 같이 자는 침대에서 그 다른 놈이 와가지고 뒹굴고 있으면 무슨 처용가 나오는 것처럼 네. 세벌발기들이 밤들이 논이다가 네. 들어와 봤더니 네. 지금 그런 것처럼 그걸 보고 눈 안 뒤집어질 사람이 있을까? 없죠. 없죠. 천사래도 아이고 정말. 선생님 지금 간음하고 계시는데요 불륜하고 계시는데 잠깐 앉으시죠 옷 좀 입으시고 지금부터 인적상 되시고 소송 대비하세요 이럴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 상황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자리, 그 안에 20번째 몇 개나 가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돌아가신 그 양반도 아 저 사람은 진짜 저 흉기로 날 진짜 공격할 수 있겠구나. 뒤진다고 그, 생각한 그 거예요. 분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봐요. 그 순간에 내가 생각할 때는요. 예. 그 순간에 그 안방 화장실을 들어가서 문 안 잠궈줬으면 어차피 내가 볼 땐 갔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날 가능성이 크죠. 가능성이 예, 높아요. 예.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차라리 이 사람이 안방 화장실로 도망가고 3층에서 다이빙 한 게 이 남편 입장에서 훨씬 난 거예요. 살인범이니까 잘못. 그렇지 않았으면 이 남편이 그냥 그 질렀으면 이 남편은 살인죄로. 네. 저 인생 쪽났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네, 면에서 네, 보면. 네, 네. 그래서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죽은 사람한테는 어찌됐건 이 의아를 막느라고 안 된 얘기고요. 네, 네. 이런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 이게 솔직히 희한, 말씀드려서 희한한 사건이네요. 이게 제법 일어납니다. 네, 네. 저도. 네, 이게 제법 있습니다. 제법. 아유, 참 거시기하네요. 제법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레드비트 광고에 앞서서 그 사장님의 사연을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당뇨, 혈압 등등 해가지고 합병증이 있어서 꾸준히 이 차를 우려먹고 자주 이 접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슐린 주사도 지금은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고 사장님하고 이 남편분께서 사건을 해 찐 구독자래요. 저희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찐 구독자다 보니까 우리 사건을 해 광고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그 먹어보거나 접해봐가지고 효능이 있지 않으면 소개 잘 안 한다. 사건을 해 광고는 믿을 수 있는 광고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레드비트 차가 뭐에 좋느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뭐 제가 먹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뭐 우리 면역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또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이런 분들도 함께 드셔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이 100% 수작업입니다. 9번을 덮고 9번을 찌고 9번을 말리는 이제 구중 구포 방식이라고 그래요. 특유의 냄새가 흙비린내거든요. 이게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요. 체내 흡수율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선물용으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선물할 제품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받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자기로 이렇게 포장을 해준다고 그래요. 특히나 이제 우리 사건으로 보시고 주문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란에다가 사건으로 보고 주문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검색창에 비트 언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